아이들에 대하여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열망하는 큰 생명의 아들과 딸들이다. 그들이 비록 당신을 통해 태어났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당신과 함께 지낸다고 하여도 당신에게 속한 것은 아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되 당신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는 마라.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들 자신만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몸이 걸쳐할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거처까지는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영혼은 당신이 꿈에서도 가볼 수 없는 내일의 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이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당신처럼 만들려고 하지는 말라. 삶이란 나아가는 것이며 어제와 함께 머무르지 않는다. 당신은 활이고 그곳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삶의 화살로서 앞으로 쏘아져 날아간다. 신은 무한한 길 위에 한 표적을 겨누고 그분의 온 힘으로 그대들을 구부린다.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신의 손길로 화살이 당겨짐을 기뻐하라.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또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활을 사랑하십니다.